아, 너무 덥다. 이번 주말에 어디 가지? 여름엔 계곡이지. 폭염에 더위를 날려버릴 포천 지장산 계곡. 산타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계곡 특집 1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지장산 계곡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계곡 트레킹을 즐기면서 물놀이까지 할 수 있는 재미난 코스인데요. 오늘은 여기 왕복 7km 정도 되는 지장산 계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오늘의 들머리 지장산 계곡 주차장입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고 진행 방향으로 찻길을 따라서 이동하는데요. 약 5분 정도 이동하면 지장산 계곡 입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 인도 구간을 따라 걷는 지장산 계곡 트레킹이 시작돼요.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계곡입니다. 초입부터 이렇게 놀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초입에 이렇게 바로 갈림길 하나 나오는데 저기 리본이 붙어 있네요. 여기 오른쪽으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와, 계곡 소리 진짜 대박이다. 오. 잠깐 손만 담궈봤는데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야, 오늘은 계곡 특집 1탄으로 여러분에게 이 서울 근교 포천에 있는 지장산 계곡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야, 저도 이번 계곡 특집을 검색하다가 처음 알게 된 산입니다. 지장산. 처음 들어봤는데 이미 이 계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산행지더라고요. 장마 지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장마 가운데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여름은 광복절 8월 15일을 딱 기준으로 끝이 난다. 이제 광복절이 지나면 시원해진다라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더위도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정도 남은 뜨거운 여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여름엔 계곡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곡 특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 근데 오늘은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정상엔 안 갈 거고요. 이렇게 계곡 트레킹을 하면서 계곡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근데 아까 초입에서 제가 그 오른쪽에 산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왼쪽 인도 구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오른쪽으로 와서 계속 왔더니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랑 좀 다른 길이네요. 진짜 그냥 계곡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따가 상황을 보고 또 이 합류한 지점이 있으면 합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시원한 계곡을 소개해 드릴게요. 와, 대박입니다, 근데 진짜. 이야. 여러분, 여기 멀리 올라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주차장에서 지금 한 10분? 15분밖에 안 왔는데, 와, 이미 이렇게 놀 수 있는 계곡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이거 진짜 좋다. 와, 올 여름, 이 지장산 계곡, 강추입니다, 강추. 사람이 많은 주말에 오셔도
상류 지점으로 쭉 이동하다 보면 충분히 놀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좋다, 진짜. 초입에는 이렇게 계곡길로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끄러운 바위가 많아서 조심해야 돼요. 이 완전 계곡길은 탈출했습니다, 지금. 야, 여기 중간에 그래도 여기 인도 구간이라 합류하는 데가 계속 있네요. 탈출. 조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요 인도 구간으로 쭉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장산 계곡 트레킹 길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데요? 그렇게 위생적이진 않겠지만, 화장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트레킹, 인도 구간 중간중간에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오는데, 와, 여기 진짜, 이렇게 계곡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진짜 많습니다. 물 색깔 좀 보세요. 이야, 주말에 오면 진짜 여기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이야. 트레킹 구간에 향로천 다리가 나오는데요. 오늘 코스의 끝 지점은 향로천 팔교입니다.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와보는 거에서 주말에 진짜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와, 여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여기 5km 정도 되는 이 인도 구간 계곡길 트레킹 따라서 계속 옆으로 저렇게 놀 수 있는 계곡 포인트들이 진짜 진짜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가족, 연인, 친구 뭐 이렇게 모셔서 이번 여름에 계곡 물놀이 즐기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안 걸었는데 벌써 땀이 다 젖었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요.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좀만 기다려. 저는 올라가면서 여기를 찜해 두었습니다. 향로천 삼교 다리 아래 이런 수영장이 있어요. 경사도는 한 3-4 정도 되는 구간을 올라가고 있고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렇게 계곡으로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고천 지장산 계곡은 천국입니다. 천국. 이야. 오늘 저처럼 계곡 구간만 걷고 계곡을 즐기실 분들은 여기 향로천 8교까지만 걷고 돌아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향로천 8교까지 딱 주차장에서 지금 지도상으로 3.5km 찍혔어요. 그러니까 한 요 왕복 7km 요 구간이 이제 계곡길 트레킹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곡으로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산행은 하기 힘들 것 같다. 계곡으로 가고 싶다. 왕복 7km 정도는 가볍게 좀 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추입니다, 강추. 이제 그럼 저는 다시 3.5km 길을 거꾸로 내려가면서 괜찮은 포인트가 있으면 계곡에 몸을 좀 담그고 이 열을 좀 빼고 가겠습니다. 야. 여기는 향로천 삼교고요. 아까 올라오면서 찜해뒀던 곳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거 내려가면 됩니다. 계곡에 올 때 뜨거운 물과 라면은 필수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35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씨였는데 지장산 계곡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얼음물에 들어갔을 때처럼 온몸이 삐죽삐죽 서는 게 느껴집니다. 진짜 차가워요. 진짜. 하나, 둘, 셋, 입수. 여기가 지금 조금 깊은 평인 것 같은데 얼마나 깊은지 한번 한번 가볼게요. 우와. 우와. 제 가슴까지 옵니다. 제가 80이 조금 넘는데 키가. 이야. 와 진짜 시원해. 이날 지장산 계곡에 거의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몸에 있는 열을 다 식혔습니다. 뜨거운 여름, 시원한 계곡에 몸을 담그고 나와서 먹는 컵라면 한 사발. 야,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이번 주말 비가 안 오면 뜨거운 물과 컵라면을 챙겨서 시원한 계곡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지금은 그쳤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막 떨어졌어요. 오늘 비 예보는 없는 날이었는데 지금 같은 장마 구간에는 그 게릴라성 호우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계곡을 찾아왔는데 비를 만날 경우에는 바로 철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항상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이렇게 계곡 산행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장산 계곡 트레킹을 한번 해봤는데요. 왕복 7km 정도 되는 이 구간이 진짜 와 너무 멋지고 놀기 딱 알맞게 이렇게 계속 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계곡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름 피서지로도 좋을 것 같고요. 이 7km 왕복 걷는 데는 한 2시간? 넉넉히 2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푹푹 찌는 날씨에 이렇게 땀 한번 쫙 흘리고 시원한 계곡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이어지는 장마, 폭염 시원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서울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에 여기 포천 지장산 계곡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계곡 특집 영상으로 무더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놀이 끝나면 배고픈 거 아시죠? 컵라면을 먹었지만 10분 만에 소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유명한 지장산 막국수를 먹어보러 왔어요. 1966년부터 시작된 곳이고 유명 인사분들과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 맛에 100% 순 메밀로만 만든 면이 식감이 특이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산타TV.